番組はクランのスポンサー提供のでお送りします。오늘은인사를안했네요오늘은돈코츠찌개맨같은것같은듯같은그런것을만들어볼거예요아니그게뭐죠너무어렵게생각하지말고우리천천히한번따라해볼까요너무어려운것같아요지금보여드리는재료는제가만든거의기본적인재료이지만여러분들이생각할때좀들어갔으면좋겠다거나아니면이게있었으면좋겠다거나그런재료들을한번모아서편하고쉽지않지만간단하지도않은그것을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너무어려워보여요아까도면에말씀드렸지만생면을구하실수없다면그저자기가좋아하는면을사용하시면됩니다꼭한가지의면을사용해야된다는그런기준은없으니까요네그럼어떤면을저는먼저향미유를만들어주고있습니다지금말을끊으시는건가요 저는이번에예전쿠마모토현에서먹지못하고도쿄에서먹었던쿠마모토라멘의그런느낌들을살리고싶었지만돼지기름이없는관계로고추기름에마늘을갈아넣어서하는방법을선택했어요하지만마늘양이너무적었던건지저의입맛은약간부족함이있었죠그럼그래서저는 또끊었어그리고이렇게마늘이갈색이 되면뭐지팔을건져주고마늘은따로빼줄게요나중에갈아줘야되기때문이죠참기름은굳이안넣으셔도되지만넣으면풍미가올라간다는점꼭기억해두시고요왜자꾸말을끊으시는거죠카레를만드는과정첫번째가날아가버렸지만저번영상에물만약간추가한거니그점참고해서보시면좋을것같네요그런데말입니다그렇게누가깜빡하고찍으라고했었나요옆에서보는내가오죽답답했으면이런말을할까요아직까지는우리가알고있는찐득한색감은나오지않았습니다하지만제생각엔이쯤에서넣으면좋겠다싶어서넣었어요제가감자를넣는거에대해서의아해하시는분이계실것같은데찌개맨이라면무름지기는아니지만어느정도의농도를기본적으로생각하는사람들이많은것같아서그농도를업시키기위해서감자를넣었어요물론더넣으셔도되고나중에분말을넣으시거나아니면필요하신부분을보충해주시는방법이있습니다그런데말입니다왜이렇게설명이어려운거죠저는당최이해가되지않아요아니이런식으로할거면그냥나가서사먹지왜집에서만들어먹나요정말열이나는것같아요당신의말을들을때마다답답함이가슴을조여오거든너는좀좀이상한사람같아요말투가너무이상해요좀그래요제스타일은아니신데이어분같은경우는뭐없는분이더많으시겠지만안넣는거를개인적으로너무나도추천드려요다소브향이하나도나지않았거든요자이제서야뭔가우리가알고있는그런스프같은느낌이나기시작했죠하지만저는여기서멈추지않았어요우리의의지는여기가끝이아니기때문이죠그럼어디가끝이죠어디까지가야만족하실건가요어떻게어떻게이렇게답답할수있죠이남자어떻게이런목소리를낼수있죠이사람저찐득찐득한것이보이시나요네말투가더찐득해요네목소리는더이상해요자이제다만들었으니면을조립해보도록할게요면은일단향미유를 10cc 정도타레를 20cc 정도넣었지만나중에좀더넣었죠그리고스프는 250ml 를넣었어요팔을넣고원하시는재료어떤것이든좋아하시는걸로넣어주시고가스오브시분은저는반테이블스푼을했지만더넣고싶으시면더넣으시면됩니다차슈영상은저번영상에올라가있으니그걸참고해주시면좋고요저는그걸하고남은걸올렸습니다그럼한번먹어볼까요먹읍시다이거너무맛있나요아니아직먹지도않았잖아요아니왜화를내고그러세요너무한거아닙니까아니무슨말이죠너무싱거워이거소스를조금더넣고와야겠는걸 소스를더넣으실거면진작부터넣었으면좋았을거잖아요패
대체 왜 사람이 일을 두 번씩 하게 만드세요? 생각하고 싶어서. 아, 이제서야 일본 어딘가에서 먹어본 집직한 그런 얘도 말을 잘 못하네요. 30g 정도, 30cc 정도 좋을 것 같다. 이건 좀 짜다고 느낄 수. 감사합니다. 어설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30cc. 마지막 마무리 멘트 듣고 이번 시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cc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네. 드디어 최대충이 생각했던 더빙가 라면이라는 어떤 10부작 컨텐츠라나요? 이런 거를? 이게 완결이 났네요. 정말 뭐하지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했던 거를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하고 안 할 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다음번에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또 조금씩 움직여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더빙가 라면 편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더빙가 라면 하면서 제일 별로인 거랑 제일 좋은 거랑 뭐 이런 거에 대한 걸로 잠깐 찾아뵙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타임이라기보다는 제가 옛날에 조회수 잘 나왔던 거를 좀 다시 재탕하는 시간을 몇 번 가진 후에 다시 한 번 더 라면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이 잘 된다면 다음 시즌 때부터 올라오는 영상은 지금보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편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